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오행을 화와 수로 봅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에서 화가 너무 많이 있어서 불이익당하는 사람들, 또 화가 전혀 없어서 힘든 사람들, 오늘은 사주에서 화의 여부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느 한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주에서 화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화가 있냐 없냐, 가장 많이 제가 질문받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오늘은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자, 사주팔자에서 화의 유무를 보자. 화는 병화와 천간은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 그 다음에 인 지지에서는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오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다는 거죠. 화기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별격으로 오와 오가, 사주에서 오, 자가자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도충에서 오는 화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난이도고, 어쨌든 화가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화가 왜 사주에서 많이 있거나 없는 경우, 그럼 왜 화가 중요하냐? 화는 불입니다. 빛입니다. 빛. 빛과 불을 상징을 해줘요. 불. 빛은 뭐냐면 생물을 키운다는 거죠. 생물. 키워준다는 걸 이야기하죠. 나무를 키워주고 이 빛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불은 뭐냐? 살균작용을 합니다. 또 태웁니다. 살균작용을 해주고 따뜻함도 줍니다. 얘도 따뜻함을 주지만, 어쨌든 화기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도 가장 먼저 천지창조할 때 어둠과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했다면서 이 빛 화기를 설명을 합니다. 천지창조에서. 그만큼 화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게 사주도 많아요. 혹은 없어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면 건강, 뇌, 건강을 잡아주는 거고, 이게 없으면 건강에 대한 부분 문제죠. 얘가 있어야만이 오행상 목을 키워서 멘탈을 키워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많거나 없는 경우 이 부분이.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가장 많이 질문받는 거예요. 왜 제가 화기가 있는데 왜 없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병신이 있습니다. 병신. 정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갑오, 이렇게 정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유. 자, 이런 사주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화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화죠. 이게 화. 화가 많은데 왜 화가 없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가 있는데도 이것은 화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약하다. 왜 그러냐? 이걸 사화기가 있다고 보고 감정을 하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이거 화가 없어서 도와줘야 합니다. 밑에 이 화기가 밑에 지지에서 뿌리를 전혀 못 내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사오미가 있다고 하면, 밑에 지지에서 사가 있다면, 이 속에 지장에는 화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화기를 갖고 있어서 이게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강렬한 불이 되죠. 불로서 빛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태우고 살균 작용도 할 수 있겠죠. 따뜻함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없을 경우는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때는 허화라고 합니다. 허자를 써요. 이때는 허. 이 허자를 씁니다. 허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있지만 가짜,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있어도 하지 못. 이게 만약에 여자다,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면 관입니다. 관. 관이니까 뭐냐면 배우자겠죠. 세 명, 네 명 만나도 별 볼 일 없다. 아픔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다 고통이에요. 여기는 뭐냐? 연마지사로 있으니까 동산 한번 움직이고 한량체로 움직이는 정화는 뭐냐? 그 반대로 꼼꼼하고 촘촘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자 만나고 이 사람이 조금 그래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렇게 만나지만 이 신금은 이 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네가 먹고 살아라 이걸 얘기해주셨다. 남편에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주죠. 그러면 관이니까 여자에게는 또 관직이겠죠. 이 사주가 태어나서 만약에 공무원을 한다고 하면 과연 될 수 있느냐? 약하다 이렇게 때리겠죠. 그런데 얘를 살려주는 것을 어떻게든 대운에서 이렇게 4, 5, 미가 들어올 때 이때 힘을 잡는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허화다. 힘이 없다. 있지만 이게 세 개가 있지만 이거 다 가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이때 들어올 때는 가짜가 아니면 이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화가 맞냐 이제 자 정리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신해가 신유가 있다. 가보가 있다. 이렇게. 자, 신유인데 여기는 화기가 있게 진짜 여기 다 뿌리를 갖고 있죠. 강렬한 여기다 뿌리를 갖고 있고 힘이 강하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바로 화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화가. 화가 많을 때 이렇게 여유를 추구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을 때 이때는 작살납니다. 이때는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만약에 오구 대운이 다시 들어오거나 미대운이 들어오게 해서 들어올 때는 이때는 무너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가장 먼저 건강에 파괴됐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화가 많은 것이다. 이럴 때 언제 어느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금방 답이 나오죠. 이럴 때는 여기는 뭐냐? 있지만 가짜다. 그러나 얘가 들어와야 좋다. 이때는 사람이다. 펄펄 살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나머지는 쫄아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화가 있냐 유무 이것은 있지만은 힘이 없다. 이거래.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가 있지만은 배우자, 여자에겐 배우자 관지군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의 역할을 하고 만물을 키우고 성장을 시켜주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죠. 불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함을 주고 사주에서 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화기가 사주에서 이런 경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애기들 이름 지을 때 진짜 중요하다. 이름 함부로 우습게 알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아직은 그래도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자 이민년이고 지금 개축월입니다. 개축월 태어난 달이 지금 한겨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묘에 있죠, 이제. 잠시 있으면 진짜 2월 4, 5일 경부터 개묘가, 이번 달 잠, 내년 2월 4, 5일 경부터 개묘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갑이 들겠죠. 이건 2월생이겠죠. 양력 2월, 여기 1월생, 지금 1월. 개묘. 을묘다 해갖고 얘는 3월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개묘. 병진이겠죠. 4월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어쨌든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태어나는데 이렇게 보면 벌써 사주의 8글자 중에 4글자 절반이 전부 다 뭐냐? 화기를 필요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추웠죠. 지금 춥죠. 냉하죠. 춥고 냉하니까 화기를 굉장히 원하죠. 다음 달 사주의 오행상 목이죠. 얘가 목. 목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목들은 뭘 원하냐면 햇빛을 원하겠죠. 햇빛. 빛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하니까 얘네들은 성장을 해야 성장해서 꽃을 피워야 그렇죠. 성장해주고 꽃을 피우는 거 6월에는 꽃을 피겠죠. 여기도 목 물이죠. 비. 그러니까 얘가 비가 내리고 목이 많으니까 얘는 지금 뭘 원하냐면 너무나 음지나무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얘는 별로 좋지가 않겠죠. 햇빛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있지만 얘는 이미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때도 지금 화기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름 지을 때 반드시 이런 경우로 화가 들어와 주었다. 왜? 이 오행상 목이 학습 능력, 멘탈, 뇌를 이야기해줘. 뇌. 신경을 이야기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햇빛을 못 받으니까 약하다, 음지나무가 되니까 빛을 줘라, 화를 갖고 줘라 이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화를 갖고 와라 그런 것이죠. 이렇게 지어져야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로 화가 필요한데 병화정화가 있다. 화가
사중에서도 이제 병화를 잡느냐, 난일변을 잡느냐, 불화변을 잡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걸 잡는데, 그리고 가운데 글자에 집어넣느냐, 끝 글자에 되느냐. 예를 들면, 김, 이렇게 성씨가 있다. 그럼 가운데 글자에 화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끝 글자에 예를 들면 집어넣느냐, 이름에서 끝 글자, 가운데 글자 넣냐는 제가 지난 시간에서 일간에 의해서 그것은 답이 그냥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을 때 진짜 그것이 장명이고 효력이 있고 괜찮은 이름이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틀림없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어놓고 금방이다.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렇게 지었다고 제가 뛰어다니거나 공부한다고 책가방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을 때 그 이름은 온전하게 이 아이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간이 지나봐라 괜찮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름에도 이런 경우는 화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있는 경우, 목이 많이 있는 경우, 혹시 우리는 돌림자다 해서 쇠금자를 집어넣고 장명을 해주거나 옥돌현자를 갖고 작업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작살납니다. 고통과 아픔에 이건 바로 다치고 넘어지고 하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를 받으라 이걸 얘기해주는 것이죠. 절대 이렇게 구속변을 잡아줘서 안 된다는 걸 얘기해줍니다. 쇠금자를 집어넣어갖고 아무리 좋은 글자가 나온다 해도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쇠금자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목이 많고 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금목상전이 일어난다. 금목상전이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금목상전이라면 참으로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절대 이것은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에서 화는 진짜 필요하다. 왜? 건강을 자주 유지하는가. 건강, 수명 이걸 자주 유지 많아도 문제요. 없어도 문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없을 때는 채워야겠죠. 그래서 화는 중요하다. 그리고 화가 있어야 사람이 좀 밝아요. 긍정적이고 좀 낙천적으로 하면 이것이 없으면 부정적이고 삐딱합니다. 근데 사주에 화가 있지만 깨졌을 때 그 시기에 그 운에서 그 사람이 마음이 깨지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화를 갖고 제가 강의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